아이쿠야. 네. 어, 멋있어요. 아우. 이거 누구 멤버야? 누구 멤버? 동방신기 멤버지. 어? 그쵸. 아, 네,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군요. 발걸음이란 곡이었습니다. 네. 아, 어, 너무 잘 부르지 않나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우, 어? 누구 멤버인지? 얼굴도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아우. 성격도 좋고. 이거 누구 멤버야? 삼박자를 다 갖췄네. 저요? 생뚱맞네. 예, 네, 아. 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어요? 그래서 흥미진진하죠? 앞으로도 더 많은 게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긴장 잊지 마십시오. 근데 긴장을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늦추지 않는 게 아닐까요? 그 긴장 잊지 말라는 긴장을 게 긴장을 늦추지 말라겠죠. 그쵸? 긴장을 잊지 말라.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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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여기, 아, 노래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누구 멤버예요? 예? 누구 멤버? 동방신기 멤버죠. 아, 예, 감사합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왜 제목이 여우비예요? 맞아요. 그, 여러분들 여우비 뜻을 아세요? 그, 제 노래 가사를 보면요. 날씨에 맞게 이제 가사,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썼는데 결국에는 구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한번 떨어진 비가 이제 돌아가고 싶다 기다리다가 증발돼 버리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 어쩌면 그리 작사를 했어요. 누구 멤버예요? 동방신기 멤버죠. 감사합니다. 예. 어, 또 오네요 저기. 왔어요. 오세요, 오세요. 어, 멋있어요. 아, 발걸음 노래 잘 들었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잘 좋았어요. 네. 네. 아, 누구 멤버죠? 동방신기 멤버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어, 이거 한 달짜리인데. 예. 어, 여러분들, 어, 저희가 데뷔한 지 몇 년째인지 아세요? 어, 저희가 맨 처음에 첫 방을 했던 데가 어디죠? 바로 12월 26일 보아 선배님과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저희가 그쵸. 거기서 허그라는 곡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네. 벌써 2년이에요. 벌써 2년이네요. 어, 저희가 2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하고 되게 추억이 많았는데 여기 콘서트 하기까지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아유 정말 죄송해요. 혹시 재중 씨, 네? 유천 씨, 준수 씨, 예, 창민 씨, 네. 기다림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맞아. 그렇죠. 어? 애매하죠. 애매. 상황마다 또 틀린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거. 저는 저희가 앨범을 준비하지만 저희 앨범을 기다리는 때는 너무 행복해요. 저희 앨범을 기다리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일 있을수록 더욱더 기다려지는 거고 기다려지는 게 계속 기다려지는 게 계속 마음속에 남겨지는 거래요. 사실 저희가 이런 기다림을 얘기하는 게 저희가 Love After Love라는 곡이 있어요. 아 그렇죠. 아, 그런 곡의 뜻이 뭐죠? 사랑 후에 사랑이니까 기다림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럼 계속 기다리실래요? 죽을 때까지? 잠깐만요. 소리가 작아요. 작아요? 아, 잠시. 힘 넘어갈 뻔했네. 다시 한 번. 더 크게. 여러분들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희도 그럼 여러분들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예! 네, Love After Love 들려드렸습니다.